기온이 뚝 떨어진 요즘 날이 추워지니 콜록콜록 기침도 나고 열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 동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고? 그럼 나도 혹시 코로나 알리 좀 코알리 코로나19와 관련된 부산 시민의 궁금증을 모아 모아 만드는 콘텐츠입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코로나19 증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37.5도 이상의 고열, 기침, 호흡기 가슴 통증. 평소 건강했는데 이런 증상이 며칠씩 나타나거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경우라면 코로나19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잘 알고 있는데 그럼 바로 병원으로 가면 되나요? 잠깐! 최근에는 감염 경로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대거 나오면서 덩달아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파악되지 않은 경로에서의 추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초기 증상에도 적극적으로 검사받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초기 의심 증상이 나타났다면 선별진료소뿐 아니라 1차 의료기관과 부산시내 의료기관에서도 검사가 가능합니다. 단, 진료소 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진료 전 예약 전화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이 예매할 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1339 콜센터나 관할 보건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원과의 통화를 통해 현재 증상과 동선 등을 정확히 답변한 후 상담사가 지시하는 내용을 따라주세요.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문자로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검사가 가능한 우리 지역 병원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서 사전 예약을 하는 게 좋습니다. 다른 선별진료소는 어떻게 찾나요? 대형 포털 사이트에 선별진료소라고 검색하면 내 위치 주변의 의료기관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청 홈페이지 접속 후 메인에 뜬 코로나19 상황판을 누르면 16개 구군의 보건소와 총 28개 소의 지역 응급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의료기관 방문 전에는 반드시 전화 상담이 필요하며 방문 시에는 대중교통 이용은 자제하시고 자동차나 도보로 이동해주세요. 코로나19로 지친 우리 몸은 떨어져 있지만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의 거리를 좁히면 다시 일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건 서로를 위한 배려로부터 시작됩니다. 증상 발현 시 가장 먼저 1339를 떠올려주세요.